안녕하십니까. 이불김쌤입니다. 자, 2022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6월달 모의평가 내신 대비 자, 36번부터 어, 이제 마무리 42번까지 이제 들어갈 겁니다. 아, 하루 만에 아, 자꾸 이런저런 강의를 찍다 보니까 목도 쉬고 또 오프라인상에서 수업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체력이 약간 좀 이제 방전되는 느낌입니다. 어, 최선을 다해서 어, 강의를 찍겠지만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어, 돌던지지 말고 어, 끝까지 어, 강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순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36번. 우리 순서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한테 지시대명사, 그리고 정관사, 접속사, 확인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을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고민을 안 하면 뭐 얘들은 글자에 불과한 게 되겠죠. A 보시면 그러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는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반대되는 내용을 찾아야 돼. 그다음에 B에 보면 디스가 있죠. 이것이라고 되어 있고 해설을해 보면 너는 이것을 혼자서 스스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이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가?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속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예를 들면 있다. 그럼 이것은 무엇에 대한 예인가 확인을 해 줬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B가 먼저 온다라고 잡은 친구들은 거의 웬만하면 이 디스에서 틀린 거라고. 자, 한번 가볼게요. 촉각이죠. 이 촉각을 수용하는 이 수용체. 수용체는 이 PP에요. 스프레드는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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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사의 시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PP 확산되어 있다는 거죠. 퍼져있다. 모든 몸의 부분에. 근데 얘들이 퍼져있지는 않다. 이블리는 균등하게야. 균등하게 퍼져있지는 않다. 한쪽으로 몰려있고 한쪽은 적고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빈칸 추론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서 노란색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촉 촉각들의 대부분, 여기 S부터째, most 다음에 복수 명사가 오게 되면 복수 취급, 단수면 단수 취급, 여러 개들 중에서 대부분이니까 복수죠. 그 대부분의 수용체들은 발견이 되어진다. 어디에서 너의 손가락, 너의 혀, 그리고 너의 입술에서 터치감이 거의 터치, 즉 촉각을 느끼는 수용체가 다 있다고요. 자, A. 그러나, 만약에 그 손가락들이 퍼진다면, 넓게 퍼진다면, 그럼 이 앞은 좁게 잡는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손가락이 넓게 퍼지는 게 아니라, 요렇게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는 탈락이죠, 자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자 B 너는 이것을 검사할 수 있다, 테스트 해볼 수 있다. 너 혼자서 그럼 충분히 아, 이렇게 촉각과 관련된 수용체가 몰려 있다는 것을 테스트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B를 읽었을 거란 말이요. 에 Have someone 시켜라 누군가로 하여금 찌르도록 여기가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자 너를 찌르도록 해라는 거죠. In the back. 등으로. 등에 쭉 찔러라. 뭐를 가지고 한 개, 두 개, 세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그리고는 try, 한번 해봐라. 이 동사 2가 되겠죠. 이 동사 1. 상상을 하려고, 즉 추측을 하려고 한번 노력해봐. How many fingers. 얼마나 많은 손가락을 그 사람이 사용을 했는지를 한번 네가 추측을 해봐라. 만약에 손가락이 close, 가까이 있으면, 이거 뭐하고 아까 반대고? 손가락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랬잖아. CB네, 이거. CB. 그래 놓고 이제 친구가 CB, A, C, 뭡니까? C, CB가 아니라 B, A다. B, A, C라고 이렇게 잡은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확인을 끝까지 안 하셔서 그래. 손가락이 가까이 있다면 너는 아마도 생각을 할 거다. 그것이 하나라고. 그러니까 뒤에서 이런 식으로 쿡 찌르면 이게 한 개다. 손가락이 한 개라라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이게 퍼져 있으면 여러 개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C on the tip of each of your fingers, for example. 너의 손가락에, 자, 예를 들면 너의 손가락 한개한개 한 끝자락에는 오 이게 5th 0 o n s e p a r a t e touch receptor가 있다. 5천 개의 분리된 터치 즉 촉감 수용체가 있다. 됐죠. In other parts of body, 몸의 다른 부분에서는 보다 더 훨씬 더 적은 수용체가 있다. Fewer receptors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in the skin of your back, 이제 비교하죠. 너의 등에 있는 피부에서는 터치감을 느끼는 수용체가 as much라고 돼 있네. 2인치 apart. 2인치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돼 있다. 그러면 손가락보다는 등에 있는 수용체가 훨씬 더 적겠죠. 2인치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니? 자, 이거를 이제 한번 보자라는 거지. 손가락과 등에서의 터치감이 어느 정도 다른지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등을 한번 찔러 보면, 이때는 손가락을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찌르면 한 개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만약에 너가 손가락을 펼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자, f a r apart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펼친 상태로 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그것들을 느낄 거다, 개별적으로. 그러나, 만약 사람이 does the same thing, 같은 것을 당신의 손등에다간다면 손등입니다. 손등 위에다가 한다면, 눈을 감은 채로, eye와 close는 수동의 관계. 눈은 너희가 감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동이죠. 뭐 하기 위해서 네가 How many fingers? 얼마나 많은 손가락들이 are being used 사용되고 있는지를 볼수 없도록 눈을 감은 채로 손등에다가 같은 것을 해보면 당신은 아마도 보다 더 쉽게 쉽게 말할 수 있을 거다. Even when 뭐할 때도 손가락이 close together 같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도 구별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손등에 그리고 손가락에 보다 더 많은 촉각을 느끼는 수용체가 많다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 거잖아. 되겠습니까? 오케이. 이때 조심을 좀 하셨어야 됩니다. 쌤이 생각했을 때이 BAC로 갔던 애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37번. 자, 우리가 키보드나 아니면 핸드폰에 그 문자 자판기를 딱 보면 쿼티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이 자판기에 제일 위쪽 부분을 보게 되면 Q W E R T가 제일 손가락 위쪽에 있잖아요. 맞죠? 아. 그러면 한번 해 볼게요. 37번. 자, one interesting feature 했어. network m a r k e t 네트워크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하나의 특징은 대디하다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이게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역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왜 할까? 요잘 한번 따져 보자. 다 읽고 다시 돌아올게요. 유명한 예가 바로 쿼티 키보드 판이다. 사용되어지는 너의 컴퓨터와 함께 사용되어지는 자, 쿼티 키보드를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효율적인 디자인을 가진, 퀄티, 자, 디자인을, 디자인을 가지고 쿼티 키보드를 대체하는 것은, 의대해요, pp. 가정법 과거에서 추측을 하는 거 아니야. 뭐, 뭐 했을 수도 있다. both A and b. 비용이 더 비쌌을 수도 있고, 어려웠을 수도 있다. to coordinate, 조정하기에. 되겠나? 어, 뭐, 아무런, 그 전개 없이 단순하게 쿼티 키보드를 대체를 한다는 말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를 보시면 이와 같은 특별한 또 특이한 특정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특정한 구성이죠 이 키의 자판의 구성이 그럼 이게 뭔데 쿼티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가 먼저 올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구성, 뭐를 가진 이상한 배열을 가진, 글자의 이상한 배열을 가진, ABCD라고 해놓지 않고, QWERT를 했으니까요. 이상한 이 배치를 가진 어, 이 자판의 특이한, 특별한, 뭐, 특정한 구성이 왜 도대체 표준이 되었을까라고 당신은 아마도 할수 있다? 이 궁금할 수 있다. 이 이유가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야. 뭔 말이지? 코티 키보드는 19세기에 발명이 되어졌다. 개발되어졌다. 어느 시대에, 즉, 수동 자, 타자기죠. 타자기. 타임라이터즈가 타자기니까 이 타자기 시대에 만들어졌어. 뭐를 가지고 물리적인 그 키를 가진 되개죠이 알죠? 타다타다타닥 치는 거. 조성 B. 이게 불편하다는 얘기를 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A에서는 불편하다는 얘기는 아직 안한것 같아. 불편하다는 얘기가 여기 있는지 볼게요. 그 키보드가 만들어졌다고, 뭐를 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되는 키들, E 그리고 O와 같은 키들을 physically, 물리적으로 separated. 분리시킨 상태로 두기 위해서. keep, 목적어, 목적격보호. 뭐 하기 위해? in order to prevent them. 그들을 막기 위해서. prevent a from ing. 뭐만 하지 못하게 하다. g m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예전에 자판기가, 아 어, 자판기란다. 정신이 없노. 사자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는 코티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빨리 치다 보니까 이 자꾸 기계가 걸리는 거야. 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쓰는 이어잡이 어, 글자를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코티체가 나왔거든요. 지금 고얘기를 그 조금 줄이고 어, 그냥 분리시켜 놨다 이렇게만 나오는 거지. 매달 쓰는 그 키들을 모아놓으면 그것만 계속 누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장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so the 이더 타임 뭐 말쯤 전기 전자 전자 타이핑 기술이제 발달을 할 무렵쯤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배웠었다 왜 타이핑을 하는 방법을 이미 배웠었어. 런 다음에 투부정사 어디 위에다가 코티체로 되어있는 이 타자기 수백대 위에서 수백만 대 위에서 그러니까 이미 얘들은 코티체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역사가 중요하잖아. 얘들 코티체에 익숙해져 버렸잖아요. 그 익숙해져 버린 거를 갑자기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A에서 얘기하는 거죠. 코티체 키보드를 대체 시키는 것 좀더 효율적인 키보드로. 그것은 아마도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고, 사람들 교육시켜야 되니까 또, 조정을 하는데 좀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이 글자의 배치가 유지되어진다. 뭐 때문에 예전부터 쭉 해왔으니까 역사가 중요하다. 알겠니 뭐를 가지고 구식의 구식, obsolete, 구식에 quote, 쿼티체를 가지고 쿼티체 그면 되나 쿼티식이라고 해야 되나 쿼티식을 가지고 어디 위에다가 오늘날의 영어 키보드 위에다가 되겠죠 기술은 발달했는데 구식의 그 잡판 어, 그 쿼티체를 쿼티식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야 그게 왜 그렇다 사람들이 쭉 해왔기 때문에 바꾸기가 힘들어서 역사가 중요하다 되겠니 자, 38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어제까지 제가 37번까지 이 강의를 찍고 어 다시 이제 어 38번을 찍게 됐는데 그 38번하고 39번을 보면 이전과는 조금 다른 형태다. 어 지정접의 형태, 지시대명사, 정관사, 접속사 이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는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은가. 첫 번째 같은 경우 38번은 지금 this temperature 가 나오면서 이 온도가 나오는데 이게 큰 힌트가 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온도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온도가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여기도 온도가 나오고 여기도 온도가 나옵니다. 여기도 온도가 나오고 여기도 온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 온도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는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지정접의 개념에서 지시대명사나 정관사나 접속사가 여기 지금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 욕이 하나 있었는데 그이 하나 빼고는 나머지가 없었다. 그럼 내용상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아, 우리가 논리 전개를 통해서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39번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어떤 글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조금 풀어줬어야 되는 아, 그런 형태로 문제를 좀 출제를 했다 아, 그렇게 좀 봅니다 작년 문제만 본다 하더라도 지정적에서딱 끊어지고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 6월달 모의평가를 본다 하더라도 지정적으로딱 끊어지는데 아하 이 지금 모의고사 이~ 그~ 추세의 형태가 아마도 이제 그런 지정접의 형태로 문제를 딱딱 풀게 하는 그런 방법이 시중에 많이 돌다 보니까 아 그런 부분을 약간 조금 어 인식하고 어 전체적인 내용에서 논리를 좀더 잡는 형태로 문제를 출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거 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다 그러면 뭐 정상적이다. 아 그래서 뭐 틀렸다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다음 번에 이런 것을 틀리지 않기 위해서 힌트도 분명히 봐야 되겠지만 논리적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8, 38번이죠. 38번과 39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 온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온도라는 게 온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힌트가 안 된다고 했어. 그런데 힌트가 되는 건 이거였습니다. 잘 보시면 이 온도는 표면의 온도다란 말이지. 별의 표면의 온도다. 근데 그게 뭐냐? 요거는 부분일 뿐이야. 그 별의 일부일 뿐이라는 거죠. 뭐 하는 이 별이 주격관계대명사. 자, is emit라고 하는 거는 발산하다. 그러니까 내놓다. 이 빛을 내놓는 별의 일부분인 별의 표면의 열일 뿐이다. 이것만 들었을 때는 그게 잘안 와닿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 that 다시 주격관계되면서 되겠고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는 빛 그러니까 별이 빛을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눈에 보여지는 빛을 발산하고 있는 이 별의 일부분의 형태가 바로 빛의 그러니까 이 별의 표면에서 나타나는 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만 봤을 때는 이 별의 전체적인 진짜 온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만 읽고는 우리가 그것을 찾아낼 수는 없었을 거다. 처음에 이걸 읽는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 핵심은 이건 것 같아. 온도 측정입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측정하는 한 가지의 방법. 이것은 발생을 한다. 만약에 하나의 물체가 굉장히 뜨거워요 In, 자, hard enough 충분할 정도로 뭐할 정도 to glow죠 이게 반짝이다 빛나다는 거 아니야 visually 시각적으로 빛이 날 정도로 굉장히 뜨겁다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빗대어 생각해 보면 별이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빛이 날 정도면 이때 온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뭐와 같이 금속 부직갱이와 같이 부직갱이라고 하는 게그어 불을 피울 때 이렇게 어이 짝대기 같은 걸로 그 안에 불을 이렇게 막해치 해지 해치, 해진다 그래야 되나? 우리 뭐 이렇게 막이 뒤진다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불을 이렇게 조금 좀잘아필수 어 있도록 이렇게 사토리를 수신다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막 수신은 그와 같은 어, 짝대기를 이제 부직갱이라고 하죠. 근데 그 금속 부직갱이 금속 부직갱이와 같은 자 어떠한 that has been left in a fire 해서 불 속에 남겨진 has BMPP 수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 되어 있는 거 잡아 두시고요. 자, 얘가 스스로 떠난 게 아니라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불 속에 남아 있는 금속 부직갱이와 같이 어떤 하나의 물체가 아주 밝게 빛날 정도로 뜨거울 때 또는 뜨겁다면. 그 물체의 온도를 잴수 있는 방법이 생겨난다. 되겠습니까? 불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금속 부직갱이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어. 근데 이게 막 뜨거워요. 그럼 얘가 열을 발산을 좀 해주겠지. 그 얘를 측정을 하면 대충 이 근처에 있는 불의 온도를 알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이거 보면 그게 바로 어떤 건지 볼수 있잖아. 표면의 온도만 된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지는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색깔. 이 빛나는 물체의 색깔은 관련되어 있다. 목과 그것의 온도와. 자, 이 온도가 증가하면서 요 자동사 수동태 안 된다. 어, 이 물체가 처음에는 빨개요. 그리고는 노란색이 되죠. 그리고 그 물체는 흰색이 된다. 흰색이 제일 뜨거운 거네. 가장 뜨거운 색깔 됐죠. 그래서 색깔을 보고 얘가 어느 정도 뜨거운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 온도와 색깔의 어떤, 즉 반짝이는... 그 빛이 나는 물체의 색깔과 온도 사이의 관계는 유용하다. 누구에게? 천문학자들에게. 빛이 별의 색깔은 관련되어 있다. Be related to 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뭐 시험 문제 또두번 연결해서 내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들의 온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 as yet은 아직까지는 할수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여행을 할 수가 없기 s i n c e 여기서 때문에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별까지의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사 2 이렇게 이렇게 병렬 측정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 별들의 온도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한 방법으로 precise는 정확한 이 천문학자들은 의존을 한다 그들의 색깔에 그래서 색깔이 노란색이냐 하얀색이냐 빨간색이냐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가늠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별의 내부는 at much higher temperature. 좀더 밝다, 좀더 높다라는 거잖아요. 좀더 높은 온도에 있다. 그러면 비교가 되어지는 대상이 뭐예요? 안과 밖이지. 안과 밖. 아하, 아까 별의 표면의 온도를 얘기했잖아. 그렇구나.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에 들어가고 표면 온도 이 정도 돼. 그 내부 온도는 더 높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안과 밖을 나타내는이 논리를 잡아줘야 이 문제는 좀 풀기가 쉬웠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글만 읽으면 잘안 보이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자, 더욱 비록 그것이 숨겨져는 있지만 이렇게 돼 있어. Conceal은 숨기다 되겠죠. 단어 꼭좀 외워라. 단어는 자 계속적으로 반복하잖아. 자, 그러나 안에 있는 온도가 훨씬 더 높다고 하더라도 겉에 있는 온도만 우리가 봐서 대충은 가늠을할수 있다는 거죠. Information이라고 돼 이제 from the color of star, 즉이 별의 색깔로부터 얻어진 pp 정보는 여전히 유용하다. 그 안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색깔만 봐도. 우리가 이 별의 온도를 측정을 하는데 유용하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39번. 자, 39번도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힌트가 지정접이 없습니다. 자, 39번에 네모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이 지금 그러나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크게 없잖아요. 이건 내가 이제 주제이면서 이게 정답 부분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놓은 거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데 이게 이제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를 가지고 문제는 풀수 있다. 여러분들 한번 따져봅시다. 1970년대까지는 그래,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인식을 했다. 거기에 자, there was no such thing. 것들은 없다고. such a as b입니다. 일반적인 창의성 지수. 일반적인 창의성 지수와 같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1970년대쯤이 되었을 때 심리학자들이 알게 되었다. 그럼 그전에는 몰랐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창의성 지수라는 것이 없다는 걸 몰랐다는 거야. 가봅시다. 자, 궁극적인 목표라고 밑에 단어 나와 있을 거야. 아이고, 여기까지. 창의성 연구의 첫 번째의 그런 흐름,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다? 성격 테스트였다. 자, 이 성격 테스트는 뭘 하기,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일반적인 창의성 능력을 측정을 하려고 하는. 되겠니? 그래서 일반적인 창의성의 어떤 능력을 측정을 하려고 하기 위해 이 사용되어지는 이런 성격 테스트였다. 여기서 잘 보면 일반적이란 말이 들어있죠. 그런데 여기 39번 네모 안에서는 일반적인 창의성 지수 같은 건 없다라고 1970년대에 깨달았으니까 이건 고전이겠죠. 어떤 방식으로 이 대디아이 방식 IQ가 일반적인 지능을 측정을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요거는 접속사 대십니다. 뒷문장 완전하니까 대체 요건 1970년대 이전이야 지금 사람의 창의성 점수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나 그녀의 창의성 잠재성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된다. 이때 빨간색으로 밑줄 한번 꺼 봐봐. 어떠한 분야든 즉 노력을 했을 때 어떠한 분야든 간에 창의적인 어떤 잠재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해줘야 된다. 마치 IQ 점수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어디에 물리학 수학 또는 문학에 제한이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IQ 점수는 일반적이라는 거지 IQ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뭐다 잘한다 이런 식으로 볼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창의성 점수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어떤 부분이 됐던지간에 우리가 노력만 하면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잠재성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잘 봐봐 그와 같은 것 일반적인 창의성 지수와 같은 건 없다라고 1970년대 깨달았단 말이에요. 얘들이 그럼 요거는 깨닫기 전이네. 얘들의 논리에 따르는 거지. IQ가 일반적인 지능을 측정을 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어, 창의성의 능력을, 어, 이 측정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라 거. 그 얘기가 요것과 연결되잖아요. 맞죠? 요건 1970년대 전인 거지. 2번을 보시면, 요게 이제 그래 주제인데, 창의적인 사람은 창의적이지 않다라고 하잖아 봐. 일반적 보편적 방식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식으로 보편적인 방식으로 이 창의적이잖아. 그들은 창의적이야. 특정한 분야에서 활동의 특정한 분야에서 창의적이야. 그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두루두루 얘들이 창의적인 게 아니다. 특정 분야에서만 그럼 이건 깨달은 거네. 1970년쯤 이후가 되겠죠. 이제 깨달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 되잖아. 이렇게 풀어야 돼요. 좀 이전에 했던 문제들과 조금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논리면 어, 뭐 사실 풀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분야에서만 얘들이 이제 창의적인 거죠.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다. 이게 쉽다. 창의적인 과학자가 자, 요구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to be gifted painter. 즉, 재능이 있는 누구 화가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다. 창의적인 이 바이올린, 어, 바이올린 리스트는 연주자는 아마도 창의적인 지휘자가 안될 수도 있다. 그리고 창의적인 지휘자가 비그 t 하게 되면 무엇을 잘하다. 비그 t 무엇을 잘하다. 뒤엔 동명사. 막이 정도는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사실. 자, 이 새로운 작품을 작곡을 잘 못할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비그 t 무엇을 잘하다. 자, 그다음에 계속 나열되니까 여기못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어차피. 심리학자는 이제 안다 뭐를 접속사 데디아를 빈칸 나와도 여러분들 볼수 있겠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메인 스페스픽에서이주격보호 영역 또는 분야 특정적인 것이다 이거잖아 그한 그러니까 분야에서 잘하는 것이 이제 뭐 창의성이라고 할수 있는 거다 해서 요거 빈칸으로 나오면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 주제도 이건 거죠. 괜히 바이올린 리스트하고, 뭐 지휘자 이런 얘기 하는 거, 예술 이런 얘기로 글의 주제를 잡으시면 절대 안 된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40번. 자, 40번은 우선은 글의 이제 전개 구조가 비교 대조의 구조입니다. 비교 대조, 그러니까 이게 대조를 하는가? 이 스포츠와 과학. 에서 의심, 과학과 스포츠에서 자 이제 의심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여러분들 과학은 어때야 돼? 계속 의심해야죠. 의심 맞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의심해야 되잖아. 그런데 스포츠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라고 자기가 의심하면 안 돼.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 스포츠에서는 의심하면 안되고 과학에서는 계속 의심을 한다. 이 두가지의 차이점이 있다. 이게 기 글의 그래 주제야.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건 그냥 퍼포먼스라고 그냥 그대로 갈게요.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 퍼포먼스 심리학의 큰 모순은 바로 접속사 대디아다 그 심리학이 가르친다는 거야. 누구에게? 각각의 운동 선수에게 뭐 하도록 요것도 요구동사죠. 목적어, 목적격 보. 자 믿도록 as far as 뭐뭐 하는 한 요괄로 첫 브라인, 컴마 컴마 되어 있잖아요. 삽입이야. 뭐뭐 하는 한. 그가 able은 능력 있는이다. 그가 할 수가 있는 한 뭐라고 믿어라 여기가 접속사 believe that 이렇게 하는 거지. 그가 이길 것이다 라고 믿어라 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점이 아이러니한 거다. 그 누구도 몰입시키지 않는다. 몰입하지 않는다. 무엇에 그의 내적인 의심이죠. 의심. 내적인 의심에 몰입하지 않는다. 내가 잘할수 있을까? 이런 거안 한단 말이지. 나는 할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That is the logic. 그것이 바로 스포츠 심리학의 논리다. 됐습니까? 근데 그러나 only one man 단지 한 명만이 이긴다. 그데이두명다 지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모순이잖아. 그지? 근데 스포츠에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That is the logic of sports. 그것이 스포츠의 어, 또 논리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포츠의 논리는 스포츠의 심리학과 같은 거죠. Note, 알아, 차려라. 이거 한번 봐봐라. 이거죠. 뭐를, 요게 이제 그래, 주제여다. 뭡니까? 과학자와 운동선수 사이의 차이점을 한번 봐라. 그래, 주제. 되겠니? 어떻게 노 의심은 과학자에게 있어서 자산이다, 주식이다, 뭐에, 뭐를 하는데 거래를 하는. 이게 은유적인 거지. 얘들은 의심해야 되라는 거잖아요. 발전은 만들어진다. 뭐 하면서? 의심을 계속 하면서 집중을 함으로써 무엇의 증거에, 근데 이 증거는 어떤 증거야? 이런 거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죠. refute는 반박하다는 뜻이다. 반박하다. 그러니까 refute라는 단어 모르면 문제 못 풀겠죠. 외워야 되겠지. 이, 하나의 이론을 반박하는 이론에 집중을 한다. 그게 의심하는 이론이잖아. 의심하는 증거. 그런 것에 집중을 한다. 그리고 바야인지 또 뭐함으로써 이론을 개선함으로써. 바야인지 바야인지 병렬구조. 자, 그에 따라서.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건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연료와 같은 거다.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되겠어? 그러나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운동선수에게 의심은 독약이다 이거죠. 얘들은 의심하면 안돼 자기가 할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발전은 만들어진다 모함으로써 뭐 어휘 문제 나올 수 있어서 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증거를 무시를 함으로써 너 못해. 너질 거야. 라는 증거를 무시를 함으로써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It is about 그것은 무엇에 대한 것이다.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다. 무엇을. 가치관. 마음가짐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다. 어떤 마음가짐. 나는 이길 수 있어. 이거죠. 의심과 불확실성에 있어서 면역된. 즉, 의심과 불확실성을, 어, 이게, 불확실성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다. 되겠죠? 무슨 말인지. 그냥 계속 반복을 해라. 그 다음에 무엇으로부터, 그와 이제 합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nothing less than only입니다. nothing less than only. 이것은 단지 미친 짓이야. 이건 단지 미친 거다. 왜 그렇다? 못 하는데 얘는 분명히 질 건데 지가 이긴다라고 계속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건 미친 짓이라는 얘기죠. 논리적으로 봤을 땐. 근데 운동선수들한테는 필요하다. Why should? 왜 운동선수들이 자기 자신을 설득을 해야 되는가? 뭐에 대해서 그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언제 그가 알때 뭐를 접속사 데디아를 There is every possibility he will lose. 그가 질 것이라는 가능성, 모든 가능성이 있을 때, 분명히 명명백백히 그가 질 거라는 것을 알 때, 그가 이길 거라는 그런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설득을 시켜야, 왜 설득시켜야 되는가, 이거잖아요. 이기려고. 왜냐하면 to win, 이기기 위해서 사람은 반드시 proportion, 비중을 두다. 그의 믿음을, 믿음의 비중을 어디에 둬야 된다? 나대의 법비. 증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둬야 된다? whatever. 마음이 can usefully get away with, get away with, 는 극복하다. 마음이 극복을 유용하게 할수 있는 것이 뭐든지 간에 그것의 마음의 비중을 두어야 된다. 믿음의 비중을 반드시 두어야 된다. 되겠습니까? 자, whatever anything 대시 anything 대 뭐든지간에 자, whatever는 what하고 똑같이 뒷문장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with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정답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거지. 의심적인 태도가 필요로 되어지는 과학자와는 다르게 운동선수는 불확실성에 대한 감정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우리 고등학교 2학년들 공통으로 들어가는 이 모의고사. 마지막 43번과 45번은 뭐 선생님이 원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이프리들이 알 것이고, 42번에서 40, 41번에서 42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냅시다. 아 날씨가 요즘 엄청나게 더운데, 아유. 자 기운이 빠질 수있으니까요 조금 더 힘을 내시고 강의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상식은 보여준다. 제안한다 하지 마세요. 그냥 보여주는 거야. 다른 사람과의 토론이 어떤 사람이냐. Who expressed different opinion? 그럼 얘들이죠. 선행사가. 다른 의견을 표현을 하는 사람들과의 토론이 반드시 뭐를 할 것이다? 보다 더 옹건한 태도를 모든 사람에게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고 토론하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이 A다 B다식이 아니라 C라는 어떤 그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맞죠. 그래서 좀 얘기해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항상 사실이 아니다. 자, 이 그룹 양극화라고 하죠. 그룹 양극화, 뭐 좌다, 우다, 이런 거, 뭐 창과 반이다, 이런 거, 찬성과 반대. 이런 그룹 양극화에서 긴 토론은, 요건 뭐 토론의 기간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뭐긴 토론은 민다, 누구를 그룹의 멤버들을 뭐 하도록 자, 이 요구동사 목적 어투부정사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 잡아두시고, 자, more extreme positions, 이게 그래 주제야. 보다 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밀어버린다. 어디에서, 방향에서, 근데 어떤 방향이냐? 그들이 이미 incline to prefer 이렇게 해서 i n c l i n e d 는 여기 이제 경향이 있는 이 말이죠. 경향 있는 자, prefer. 선호하는 경향이 이미 있는데 그 방향으로, 그 방향 속으로 또는 방향에서 극단적인 그런 입장을 더욱 더 가지도록 만들어 버린다. 뭐 예를 들면 나는 정치색이 난 좌파야. 자 쟤는 우파인데 우리 둘이 얘기해서 이제 중도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무조건 계속 좌를 얘기하고요, 쟤는 무조건 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는 좌가 되는 거고 쟤는 더 우가 되고. 내가 더 우가 되면 쟤는 더 좌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그래 포인트입니다. 그룹 양극화는 더 o e s 나 reverse 뒤집지 않는다. 모를 방향을 태도의 방향을 뒤집지 않아. 내가 우인데 내가 토론을 통해서 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러나 accentuate 강조를 해버려 모를 태도를 h e l d 여기서 pp 잡혀진 어디에서. At the beginning. 처음에 잡혀 있는 그런 태도를 더욱더 강조를 해버린다. 두 개의 압력이 뭐뭐처럼 보인다. To push. 미는 것처럼 보여. 개인들을. 자, 여기에 appear 다음에 to 부정사. 여러분들 밑에다가 적어야 되겠지?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맨날 하는 거지만. 잘 모르면 적어야지 뭐. 자, 그 다음에 push. 목적어, to 부정사. 요구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잡으시고. 자, 이 개인들을, 토론을 하고 있는 개인들을 좀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미는 것처럼 보인다. 자, 여기서 after는, 자, 이게, 이게, following은 after입니다. following은 after. 뭐뭐가 있은 후에 뭐뭐를 따라서니까. 됐지? 저거나, 안 적, 적으라 안 가면 정말 안 적는 애들이 있어요. 맞죠? 어, 너. 자 이렇게 강의를 찍다 보면 우리 이프리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어, 수업 시간에 그 표정 다 알지. 그냥 지금도 필기 안 하고 눈으로만 보고 있는 애 있습니다. 어제도 한 학생이 수업을 왔는데 강의 했던 내용을 모르고 있게 일로 와봐라. 책 보니까 필기가 아무단도돼 있어. 왜안 했어? 시간이 없었어요. 슬픕니다. 반 잡아놨지 내가 그래서. <laughs> 자 어, 필기를 꼭 하시고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공부야. 음. 천재처럼 공부하지 마세요. 이게 바보가 천재처럼 공부합니다. 그래서 바보야. 천재는 바보처럼 공부합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천재와 바보의 차이야. 알겠어? 자 최초 처음 이거죠. 처음. 첫 번째는 이거죠. 첫 번째는 이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수능. 그리고 욕구 뭐를 하려고 하는 이 연합이죠, 연합. 자, 이 연합을 하려고 하는 욕구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수능은 이 주어 두 개지. 자, contribute to라고 해서 뭐뭐에 헌신하다. 자, 그룹 폴라라이제이션에 헌신을 한다. 그룹 양극화에 헌신을 한다. 영향을 준다. 만약 그 그룹에 대부분이 뭐라면 is leaning. 기울어져 있다면, 특정 방향으로 좌로 기울어져 있고, 우로 기울어져 있다면, 아, 반대로 했네. 좌, 좌로 기울어져 있고, 우로 기울어져 있다면, what could be better way? 보다 더 나은 방식이 뭘까? fit in, in에서 맞아 떨어지는. 여기서 누구에게 맞아 떨어져? 이 그룹의 대다수에게 맞아 떨어질 수 있는 보다 더 나은 방법 뭘까? 뭐보다 그 대다수에게 동의를 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겠니 이거예요. 동의를 하는 거지. 아마 이번 B 많이 했을 거예요. 해석 잘해야 된다. 이렇게 Better way라고 하는 거 비교급을 해놨잖아. 보다 나은 방법이 뭘까? 뭐 보다 이러면 이게 가장 나은 방법이다 이 말이야. 되겠죠. 아마도 even taking its argument, 심지어는 요거 taking하고 agreeing이 병렬 같은 거야. 동의를 하든, 아니면 심지어는 그러한 주장을 한 단계 더 멀리 가져가는 것보다 더 나은 좋은 방법은 어디 있을까? 이 수능을 하는데, 그 그룹의 연합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맞죠? 거기에는 또한 경향이 있다. 어떤 경향?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to affiliate with one another, 서로 서로와 연합을 하려고 하는 뭐가 있다? 경향이 있다. 우는 우끼리 만나고 좌는 좌끼리 만난다 이거잖 Which can provide 이것이 뭐란다? And 이 시조 서로 서로와 연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 제공을 할수 있다. 뭐를요? 강화를. 뭐를 위한 기존의 생각을 위한 강화를 제공을 할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증가시킬 수 있다. 사람들의 자신감을. 뭐에 대한? 그와 같은 의견에 대한. 여기가 동사 1, 여기 동사 2. 그리고 동사 3. 이어질 수 있다. 무엇으로? 발견으로. 새로운 이유의 발견. 그와 같은 의견. 그와 같은 의견을 위한 새로운 이유를 발견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요렇게, 그러면 되고, 요까지 끊어야 되겠네. 요렇게. 반대되는 생각에 대한 반박이죠. 반대되는 생각에 대한 반박을 위한 새로운 이유를 또 발견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마지막, 동사 4 되겠네. 줄일 수 있다. 반대되는 생각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다. 자기들끼리만 똥똥 묻히니까. 되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는 대구다. 대구는 무슨 색? 빨간색이죠. 자, 전라도는 무슨 색? 파란색이죠. 우리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같은 색깔의 사람들의 의견을 주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할머니가 뭐 빨간색이에요. 그럼 할머니가 너쌍뭐뭐 뭐 얘기했어요. 그걸 듣고 있던 엄마도 빨간색이에요. 엄마도 빨간색인데 엄마도 늘곧 그 빨간색 얘기를 아이한테 합니다. 그럼 애도 빨간색이 되는 거.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라도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바뀌는 부분은 분명히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얘들은 반대되는 생각에 대한 노출까지 줄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찬반을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게 되면 찬성하는 놈은 계속 찬성하고 반대되는 놈 계속 반대한다 이 말이지. 되겠어? 두 번째, 다와 갔다, 이제. 다와 갔다는 무슨 말이야? 다와 간다. 여기까지만 주고. 자, exposure to discussion on a topic. 즉, 주제에 관한 토론에 노출이 되는 것은 introduces, 소개시켜 준다. 새로운 이유를. 뭐를 위한 태도를 뭘 바꿔요, 바꾸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자기의 태도를 유지한다 그랬는데. 그럼 이거는 태도를 뭐 강화시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reinforce. 싹 바깥에서 나왔던 거. reinforcing 이런 거 나오면 되겠죠. 태도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유를 뭐 소개시킨다. 뭐 알려준다. 만약에 당신이 이미 be opposed to다. be opposed to. 가 전치사라는 거잘 보셔야 됩니다. 총기 통제에 당신이 이미 반대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listen to, 추가적인 주장을 듣고 있다면, 뭐를 하는 당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주장을 듣는다면, 너는 아마도 뭐로 끝나? 좀더 opposed, 즉, 반대하는 입장에서 끝이 날 것이다. 뭐보다는 네가 원래 반대를 했던 것보다 더 반대하는 입장으로 끝이 날 것이다. 되겠니? 오케이.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그래 주제는 자 5번에 검은 놈은 더 검해지고 흰 놈은 더 밝아진다 그룹 디스커션에서 그러니까 같은 성격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거나 더욱 더 심해진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5번이 되는 거고 문맥상 틀린 단어는 4번으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길고 긴한달 과정에, 뭐, 부교재 뭐, 교과서, 어,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또, 교, 이, 이, 모의고사에 이르기까지, 자, 모든, 어, 과정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2학년은 여기서 끝이고, 어, 1학년 조금 남긴 했지만, 어, 마무리 어, 잘 하시고, 우리 학원에서, 어, 변형 문제 풀면서 좀더 부족한 부분들 잡아가기로 합시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풀김쌤이었습니다. thank <laughs> you